집에 선풍기 다 꺼내 놓으셨습니까? 오늘 서울이 30.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 강원 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 시민들의 옷차림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얼음이 가득 든 음료와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고 쨍쨍 내리쬐는 햇볕은 양산으로 가립니다. 너무 더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또 모자도 쓰고 아이스커피까지 샀는데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서울 광화문 광장엔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쿨링포그가 가동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9도, 의성 32.4도, 청주 31.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미 30도를 넘은 대구와 경북 구미 영천, 경기 가평, 광주 등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강원 영서 지역까지 폭염주의보가 확대됩니다.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까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무더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첫 장맛비가 쏟아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더울 것 같아요. 벌써 지금 6월 말인데 이렇게 더워가지고.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본격 장마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